여러분 안녕. 저희는 지금 크로아시아의 수도인 자그레브에 왔습니다. 오늘은 자그레브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자그레브의 대표 관광지부터 일단 한번 쫙 훑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이라 함은 와서 숙제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10월 중순이고요. 자그레브는 저희가 뮌헨에서 왔는데 뮌헨보다 더 아래쪽이기 때문에 뮌헨보다 상당히 따뜻합니다. 전혀 춥지 않고 그냥 전형적인 가을 날씨? 크로아시아를 지금 두 번째 온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자그레브는 잠깐만 들리고 바로 아래 관광 명소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쪽이 좀 더 활기찬 느낌이야, 이상하게. 여기가 수도인데도. 지금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유럽은 이런 비수기 가을부터는 거의 4시면은 이제 문을 거의 닫아요. 거의 파장 분위기예요. 아, 이쪽 보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색깔이 우리 동네랑 다른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여기는? 여기가 광장이네요. 여기가 반 엘리티치 광장입니다. 여기. 이거 히스토리 좀 얘기해줘요. 크로아시아까지 역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자, 엘라치치의 승마 조각상이 있는 엘라치치 광장. 이거 자그레브의 가장 메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앞에 많은 트램선이 오기 때문에 여기 트램 타고 오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트램 타고 가시면 됩니다. 성 마르카 교회로 갈 거예요. 성 마르카 교회는 지붕 예쁜 성당이에요. 여기 가는 길이 좀 이제 아기자기하죠. 자그레브는 여기 센터 쪽에 그렇게 큰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부시가지인 거잖아, 자그레브에. 아, 여기에 2년 전쯤에 좀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많이 가게가 망가졌는데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영업하는 데도 있다고 저희 에어비앤비 호스트 아저씨가 잘 스마트하게 잘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너무 부서진 데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해줬어요. 그래도 그 전에 왔을 때 비 왔었잖아. 근데 오늘 비 안 오니까 가게도 다 문 열고 좋다. 이게 조그만 카페인데 홍대에서 분위기여서 참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800원, 8,500원. 아, 근데 이쪽은 거리가 예쁘다. 아, 우리가 자주 볼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볼 거 없다 그렇게 했네. 저기 봐, 프리 테스팅, 무료 시음. 한국 사람 많이 오나? 이게 한국인 관광객이 꽤 많은가 봐요. 저렇게 한글로 이렇게 막 적혀 있지? 이렇게 지하. 근데 반지하.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5시 다 돼가지고 해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둡습니다. 영상을 예쁘게 찍으려면 낮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저거 봐. 크로아시아가 넥타이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넥타이 뭐 원조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뭐 핸드메이드로 1950년부터 넥타이 만든 거. 수목이 넥타이 유명한 거. 여행객들이 넥타이 면 일은 없죠. 이 간판도 좀 있다. 성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성문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죠?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거를 이제 돌로 만든 문이어서 성문이라고 하는데 마리아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르죠. 스톤게이트 제일 밑에 써있다. 아, 여기네요. 꽤 오래전에 꽃보다 누나 여기서 찍어가지고. 아, 이쪽에 왔었어? 그때 이승기 거기서 뛰어가지고 막 밤 사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참 엄청 붐이 일었었죠, 크로아시아가. 그때 크로아시아가 엄청 떴죠, 우리나라에. 아, 여기가 지금 성문이에요, 돌문. 예전 마을로 가기 위해서 이 성문 통해야 되는데 마리아 제단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가는 엄청 감각이야 되겠죠. 지붕이 포인트야. 이게 시티홀이라고? 와, 여기는 시티홀 진짜 소박하다. 보통 뭐 이렇게 유럽 가면 시티홀이 이게 뭐 무슨 시티홀이 이렇게까지 화려할 일이야 막 이랬는데 여기는 소박하네요, 시티홀이. 아, 그리스 카톨릭. 네, 뭐 유명한 게 있어? 모르겠어. 아니, 한 번만 얘기했죠. 뭐가 있는지. 성당이야 뭐 다 비슷하죠? 아, 그리스 정교. 저
여기 로트루 수차크탑이라는 건데 매일 대포를 쏘았대. 저기서 요즘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까지네. 입장권은 20분 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유럽 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소도시도 가고 뭐 이랬는데 항상 문제는 사람이 너무 없고 너무 조용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단체 관광객은 처음 봤어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카페야. 푸드. 이렇게 푸니쿨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성 마르카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저기 이 계단이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서 재미로는 한번 탈 법한데 아주 몸이 힘들지 않으시다면 그냥 계단 올라가셔도 돼요. 오늘은 이렇게 자그레브를 센터를 슬슬 돌아보고 있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여기는 되게 조그만해요 다. 근데 여기가 이제 메인 쇼핑길인데 되게 신기하게 망고 자라 이런 것도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게 조그만하게 있어요. 여기가 자그레브 센터입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지금 사람들이 다 먹고 나와서 한번 사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네, 대신 것도 있고 월러, 나 월러 먹을게. Can I get a one? 월러? 되게 많이 준다 야. 자기도 해. 저는 보통 피스타치오나 솔티드 캐러멜 먹는데 초콜릿은 잘 안 먹는데 이름이 이 가게 이름하고 같았거든요? 빈색. 맛이 되게 부드러운 초콜릿. 크림 초콜릿 느낌이야. 근데 싸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비뇽은 이거 절반밖에 안 줘요. 절반도 안 될 것 같아. 트램 타고 집에 갈 거예요. Hello, four tickets please. Thank you. 우리 몇 번 타야 되지? 되게 맛있어. 느낌은 그치. 오믈렛은 맛있는데 오믈렛 맛이에요. 이렇게? 자기 브런치 먹고 디저트까지 먹었잖아. 아니